나무가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공신으로 지금 계속 이어가질 않고 있어요. 공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건들기만 할 뿐. 이렇게 공이다 온다. 걸었어. 걸었어. 나온다. 이거 던져야 돼. 오. 입질. 갔어!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사자 된다. 정면 가운데 있는 사공대에서 또 저기는 수초를 가까이 안 붙여가지고 사실을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또 그곳에서 찌를 또 기가 막히게 올려주네요. 야, 전날 이제 비가 좀 와서 사실은 또 내심 수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비가 온게 악재가 아닌 호재가 된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 하면서 42cm 붕어, 또 39cm, 그리고 또 아침에 39cm 붕어를 또 닦으면서 아주 기분 좋은 전복국물을 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척수배 25시 더 라이브가 찾은 곳은 그 천안에 있는 중형급 저수지입니다. 이곳에 지금 일주일 전부터 또 사차급을 비롯해서 월척급 붕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촬영하기 이틀 전에 미리 들어와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사차까지는 저는 낚시를 못했고 허리급 정도 붕어를 몇 마리 낚아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여기서 또 하루 동안 1박 2일 동안 또 전복근무를 하면서 제가 진짜 하고자 했던 그런 강력한 그런 붕어를 한번 체포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 시청자분께 한번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정면에서 바람이 또막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지금 뭐 지금 낚시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곳은 밤낚시에 큰 붕어들이 많이 출몰하는 그런 곳이니까 밤에만 바람이 잦아든다면 낚시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7시가 지금 넘어가면서 해가 이미 다 졌습니다. 뭐 해가 졌더라도 컴컴해지려면 조금 더 시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포인트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붕어들이 지금 부들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부들을 툭툭 치고 다니는 걸로 봐서 붕어들이 들어오는 와 있는데, 오늘 부들 안에서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밤낚시를 해 보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부들이 산재에 있는 곳에 포켓을 만들어 가지고 대편성을 했고요. 짧은 데는
2.4칸부터 긴 데는 4.4칸대까지 14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수심은 지금 제일 낮은 곳이 50cm, 깊은 곳이 한 70cm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차피 붕어들이 와서 먹이활동을 할 때는 수심이 낮아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깊은 수심을 찾아서 대편성을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수초를 위주로 대편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오늘 이제 저녁 8시부터 이제 자정 12시죠. 00시까지 또 저희 낚시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라이브 생중계로 보여드리는데, 오늘 최대어를 맞추시는 분께 이벤트 오늘 상품을 걸려고 합니다. 최대어를 맞추시는 분께는 소정의 낚시용품을 자택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결과적으로 녹화 방송이지만은 저희가 촬영하면서 그 라이브 방송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아마 댓글 주시고 또 같이 공유를 하면은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모기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뭐 모기향을 안 피면은 도저히 낚시가 하지 못할 정도로 막 덤벼서 피를 막 빨아먹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 지금 4월달 정도에 모기들이 이렇게 덤빈 적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올해 이상기온이 되는 건지 벌써부터 이 모기가 이렇게 달게 되니까 지금 뭐 한 두세 방 물렸거든요. 지금 우측 거 지금 2426 28대에서 붕어가 지금 나올 것 같은데, 본신으로 지금 계속 이어가질 않고 있어요. 지금 뭐 건들기만 할 뿐. 입질 올린다 그렇어! 그렇어! 나온다! 야씨! 이거 넘겨야 돼. 너무 큰일 났다. 아이씨, 또 빠졌어. 오. 큰일 났다. 끼치로 들어야 되는데. 야. 한 마리 나온다, 나와. 지금, 우측에 있는 3.6칸대에서 시가디낭 쫙 움터까지 끌어올리는데 참질했더니 이런 붕어를 38, 9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자, 39 나옵니다. 39. 그 오른쪽에 있는 2사 2.4칸하고 2.6칸에서 계속 예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3.6칸 때 있던 대에서 찌가 몸통까지 그냥 쫙 다 끌어올리는 걸 참지를 했더니 39cm 붕어 한 마리 나와 주네요. 아쉽게 사자는 좀 안 되지만 그래도 라이브 방송 중에 지금 나온 39cm 붕어입니다. 아이고.
찌를 그냥 기가 막히게 올려주네. 기가 막히게 올려줘. 슬슬 졸음이 잠깐 밀려왔었는데 잠이 확 달아나네요. 아, 아주 아주 기분 좋습니다. 입질이 쉬쉬 입질 껐어. 우와 우와 으쌰 이것도 크다. 우와 으쌰 우와 와 이것도 사자 된다. 으쌰 와, 겁나 무거워. 아, 이건 사자 된다. 아, 사자 되겠다. 아, 오, 와. 이거는 무조건 사자가 넘습니다. 지금 아, 진짜. 오씨. 이 붕을 낚으면 뜰채를 이렇게 대야 솔직히 안심이 되죠. 야, 야, 지금. 정면 가운데 있는 사공대에서 또 저기는 수초를 가까이 안 붙여가지고 사실을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또 그곳에서 찌를 또 기가 막히게 올려주네요. 야, 사이즈 한번 재보고요. 아, 41.5가 나옵니다. 41.5. 아, 자, 우리 그 극공 아우가 10시부터 입질이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또 댓글을 달아줬는데, 아, 정확하게 10시가 넘어가니까 입질을 해주네요. 아, 좀 아쉽게 사자는 안 되지만 그래도 39cm 월척급 허리급 이상 되는 붕어, 아, 최고 좋고 깨끗한 붕어 한 마리 또 체포할 수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리 라이브 방송을 이제 시청하시는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이런 상황을 진짜 대리만족을 위해서 이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참여를 해 주시고 하는데, 제 마음은 항상 이런 장면을 많이 또 입질 아우야 씨 아야 아 지금 멘트하는 중에 지금 또 그 바로 옆에 때 4.2칸대에서 입질이 왔는데, 아,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어. 아, 지금 붕어들이 계속 지금 먹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집중해서 계속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 또 오늘은 또 긴대 쪽에서 입질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이게 붕어들, 이게 뭐,
이 부모들 마음을 누가 알겠냐고, 누가. 에? 아.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큰 덩어리 붕어들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중에 나와주면 아 진짜 저도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아 일단은 붕어 체포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제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감겨 있어 가지고 터지기 전에 들어가서 한번 어떤 놈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자리가 아침 낚시가 좀 안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일단 부들에 감겨 있는 붕어 또 빠져나가기 전에 한번 꺼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줄이 그냥 팽팽하게 돼 있네. 와, 30 한 8, 9 될 것 같아요. 4자는 안 될 것 같고. 아, 부두를 완전히 감아놨네, 완전히. 제가 지금 붕어를 물속에 들어와서 지금 수초에 감겨 있는 붕어를 건져냈는데요. 지금 제가 낚시를 하기 전에 부들 작업을 할 때 이곳이 수심이 한 50에서 70cm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수심대를 보이는 곳이라 지금 제가 들어가서 웨이드를 입고 들어가서 이 붕어를 꺼내 온 것이지 혹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은 우리 조사님들은 꼭 수심 체크하시고 작업을 해야
사나무 물속으로 또 아침 그 피딩 시간이라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부두를 감았는데 계속 부두를 움직이는 거예요, 붕어가. 그래서 혹시 빠져나갈까봐 제가 오전장을 포기할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들어가서 건져온 4자 되는 붕어입니다. 40반 초반 되겠네요. 턱걸이 정도. 아, 걱정과는 달리 그 전날 이제 비가 좀 와서 사실은 또 내심 수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비가 온 게 악재가 아닌 호재가 된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 하면서 42cm 붕어 또 39cm 그리고 또 아침에 39cm 붕어를 또 낚으면서 아주 기분 좋은 잠복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때는 잠복근무 하면서 막 비행청소년 작은 뭐 이런 붕어들 이런 거 낚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진짜 강력한 놈으로 체포할 수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오늘 여기서 잠복근무를 마치고 또 다음에는 더 멋진 곳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피싱 TV.